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너무 심하게 들어가지고요. 그 목소리가 더 좋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십시오. 이제 찬불감 무상이란 노래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이제부터 그 김광현 신부님 기념 수상 기념 연설 해주시겠습니다. 이 순서는 본회 상임이사이신 김동진 신부님께서 맡으셔서 퇴회까지 다회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부터 우리 김광현 신부님 모셔서 수상자 기념 연설을 듣겠습니다. 이게 제가 상 받는 것이 익지 않아서 이게 상당히 좀 부담도 되고 또 때로는 이 단상에 와서 그것도 뭐 그냥 단순한 수상 소감 정도가 아니고 또 뭐 연설까지 하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좀 부끄럽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 참 오늘 제가 이것을 받아가지고 1996년에 95년에 아 1965년에 이 천주교 교황께서 공회의에 보낸 그 회의에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만이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교단에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하는 것을 통지를 했습니다. 교황께서 얘기를 했어요.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제 세상은 이렇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오로지 우리 한국만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리주의 이 펀더멘탈리즘 때문에 그냥